그럼 내일장 시초가 공략할 만한 종목도 함께 확인해 봐야겠죠. 황윤석 대표님, 어떤 종목 좀 시초가 공략해 볼까요? 네, 저는 SFA라는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업은 2차 전지, 반도체, 유통 부문에 골고루 성장하는 기업이고요. 또 SFA라는 반도체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1분기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연결 아니고 이제 별도 기준 매출액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1분기의 매출액이 2089억 14%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28억, 22% 증가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작년도 수주잔고가 일정 부분 실적으로 이어져 있다 이렇게 되고요. 2차 전지 매출액이 지금 전체 매출액의 50%를 차지할 정도로 2차 전지 쪽의 매출도 급증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2차 전지 그리고 유통 사업까지 골고루 이제 성장세를 타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2차 전지 부문의 수주액이 급증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2% 늘어난 1,108억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 다각화 쪽에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보면 또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부문 쪽에 리더로서의 성장성 역시 부각이 크게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차량용 반도체 또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2차 전지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역시 성장세가 오늘 장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지금 그 내일 시초가 공략 이제 차트를 보면서 가격대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고점상에 43,000원 고점을 기록해 있는 상태인데요. 일본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주봉상의 고점은 47,300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매물대 진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로 하고요. 목표가는 이제 47,300원을 한번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으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가는 지금 39,500원. 이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상승력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하죠. 기관도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매수세가 오늘까지 유입이 돼 있습니다. 1%대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어쨌든 목표가는 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FA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김재성 이사님 종목 알려주시죠.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셀티론 헬스케어를 좀 지금 시점부터는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번 1분기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램시마라든지 트룩시마 같은 신약이 이제는 북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혔고 또 유럽 시장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2분기, 3분기, 4분기 역시 그러니까 올해 통틀어서 굉장히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한번 정의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음에도 최근 주가의 부진이 좀 나타났던 부분은 뭐 공매도 여파도 있었을 것 같고 뭐 수급의 여파도 있었을 것 같지만 결국 이제 직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직접 판매하는 이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또다시 뭐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조금 대두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를 드리지만 결국 이제 실적은 좋았고 앞으로 또 이 삼사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신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현재 가격에서 공략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저는 조금 높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7만 원을 드리지만 7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한 8만 원대까지 봐도 괜찮지 않을까.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단기적인 흐름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 길게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드리는 것이고 대신에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는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매는 꼭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 있죠. 2%대 오늘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58,700원인데 실적과 3사 합병 기대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네요. 장기적 관점으로 목표가 7만 원을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